오, 난 맛있는데? 오. 하, 격. 족 같은 재료들의 화려한 변신. 한 명 어디 갔어? 한 명 어디 있어? 오늘도 어김없이 세상의 모든 재료들과 함께합니다. 이규의 맛이지, 이규의 맛 어서 오세요. 네. 아, 너무 외롭다. 이거 혼자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예. 네. 좀 빨리 모실까요? 너무 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MC분이 오셨습니다. 랄랄의 뒤를 이어가지고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오늘의 새로운 MC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해요. 으아! 느낌! 아, 네, 안녕하세요. EXID의 혜린입니다. 오늘부터 샘씨. 저는 궁금했던 게 네. 보통 이제 MC로 오시면 네. 방송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보고 오신 거죠? 아, 나 먹고 토한 거 봤어. 오자마자 토하더만. 이 고통을 이제 함께 겪을. 그래요. 고통은 나눌수록 좋으니까. 그죠? 지난번에는 이제 아내분이 나오셨는데 아, 그쵸. 오늘은 이제 남편분이 또 흑맛의 또 제조사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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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입니까? 좀 됐죠. 안녕하세요. 개그계의 눈알자 4세대 개그우먼 이은영 이호씨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위가 좋으신가요?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랑 사는 거 보니까. 제가 요리를 하면 재준이가 큰 맛이 난다고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 유도를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잠깐만, 이럴 거면 그냥 강재준 씨를 모시지 왜 저한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다이어트로 예, 많은 키로수를 감량한 개그맨 강재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왜소해지셨어요? 저요? 네. 그때 비해서 진짜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맞아요. 와이프가 흙맛을 내느냐고. 그래서 예, 식욕이 뚝뚝 떨어지다가 네.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기사가 나겠지, 이게? 제가 진짜 걱정을 많이 한 게 제가 비위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라서. 진짜요? 예. 이렇게 딱 오다가 1층에 고양이 똥이 누가 고양이를 싸놨는데 네. 예, 그거가 하는 고양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 루아 커피 이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예, 건 아니에요. 걱정이 돼요. 똥은 안 먹여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재료를 한번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좀 전에 이제 비위가 좀 약하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치즈를 봤는데, 뭐 발토 향 나는 뭐 치즈라 그랬는데, 발토 맛. 예, 평상시에도 축구를 하잖아 와이프가. 그렇죠, 그렇죠. 축구하고 와가지고 본인 발토 냄새를 자꾸 맡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발토 냄새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뭘지 너무 네. 궁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아, 예. 저도 좀 걱정이 돼요. 그죠? 대본은 예. 또 안 써있어요. 예. 둘이 뭔가, 두 분이 뭔가 짜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예. 앞으로 아이 컨택으로 짰어요. 살짝 보였어요. 살짝 보였나요? 도토리묵 아니야? 오! 아니, 살짝 도토리묵. 도토리묵이면은 나는 오늘 진짜 편하게 있다 가는 거야. 아, 그럼요. 예.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진짜 PD님이. 예. 태만이요. 약간 이상한 걸 만든 묵인가? 이상한 걸로 만든 묵 그런 거 좋아하죠. 양갱인가? 뭐지?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봤고. 아, 일단 사실, 공개를 네. 좀 해봐요. 막 궁금하니까. 아, 그래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살짝 보면. 초콜릿 같아요, 사실. 초콜릿. 뭐 간 같거든요, 약간. 간 네, 같은 느낌이다. 색깔이. 아니면 오늘 최초로 진흙을 가지고 왔다. 흥분하시니까. 예,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러면 이거 보고 좀 더 추리해 보면 안 돼요? 보고? 일단 그 봐도 모를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네, 봐도 모를 것 같은데. 네, 봐도 모를 것 같은데. 냄새 맡아봐도 돼요? 맡아보셔도 돼요. 그래요? 이은영 아니야 지금? 이은영 아니야 지금? 와이프 비주얼이 있어. 눈알도 그렇고. 약간 있어. 네. 눈알이 같아. 네. 그리고 저희 있어요. 여기 채널이 눈알 TV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네. 은영 언니랑 또 김숙 언니 라인이 있어요. 맞아. 약간 느낌이 있어요. 내가. 눈이 좀 크시네요. 네. 그럼 저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네. 냄새는 냄새는 약간 그쵸? 살짝 진짜 디테일하게 맡으면 카스테라 향도 약간 나는 카스테라 향이 나요? 예. 어떤 카스테라를 드시는 거죠? 아니, 네.
한 2년 지난 카스테라. 아, 예. 비위가 별로 안 좋다고 하셨는데. 야, 이거. 나는 그 순대 간향 맛나. 근데 이게 비주얼로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콜릿 비주얼도 있고 느낌이죠. 한데 이게. 아, 나 알겠어. 어, 뭐죠? 선지 아니에요? 어, 나도 지금. 선지요? 어, 나도 지금. 선지요? 진짜 생소하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팔아요. 팔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 판다고요? 네. 이건 뭐지? 근데 이렇게 저는 비위가 상하는 게 네. 손을 씻으셨어요, 지금? 아, 씻었죠, 저는. 네, 그게 이제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그 오리피로 할 건데 네. 재료는 어찌 보면 조금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좀 노멀하죠, 느낌이? 오리, 대신에 음식을 조금 특이한 걸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위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로 뭘 만들 거냐면 예. 순대를 만들 건데요. 이걸로 순대를 만든다고요? 네. 와. 근데 보통은 순대라고 생각하면 당면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당면. 네. 오늘 스파게티로 만들 거예요. 스파게티로 만든다고요? 네. 그러면 저게 당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같이 버무려져서. 이 아이디어는 사실 얼마 전에 예. 주호민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아. 당면 순대 대신에 파스타 순대다. 당면 대신에 파스타를 잘게 쳐가지고. 네, 넣어서. 이거를 여기서 채워서. 네. 이거 엄청 끌리는 거 알아요? 지금 이 제안이 지금. 파스타. 제 입장에서는 야, 파스타 순대. 얘기를 하신 거를 저희는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상상이 나는 안 가요, 지금. 근데 보통 이제 원재료를 한 번씩 네. 먹어보던데. 좋습니다. 아니, 약간 손톱만큼 먹겠어요. 방송을 살려주셔서 너무 좋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리얼이네, 리얼이야. 어, 너무 많이 자르시는데? 아, 일단 좀 단면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초콜릿 무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초콜릿 같다니까? 네. 그래도 뭐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맞아요? 잘... 눈빛이 이렇게 네. 잘 온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 저는 선지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 게. 그래요? 이거 내장탕 하나 하고요. 선지 좀 추가해 주세요라고 항상 얘기하는 편이라서 저는 오늘 물 만난 것 같아요. 예. 아, 물 만난 것처럼 예. 선지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일 작은 걸로 먹어야겠어. 네. 예, 한번. 아니, 갈 때 싸갈 수 있어요, 이거? 어, 이거? 오, 난 맛있는데? 뭐 느낌 비슷한데요? 이게 이해의 맛에 어울리는 콘텐츠인가요? 뭐야? 아 왜냐면 뭐야? 왜 그래? 이게 이해의 맛에 어울리는 콘텐츠인가요? 뭐야? 아 왜냐면 뭐야? 왜 그래? 다 뱉었네? 제가 그 물컹물컹한 식감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속일 순 없으니까 벌써 막 집어드시네요? 네 이거 뭐 해서 오 오씨 많이 먹으면 다르구나. 많이 먹으면 달라요? 이런 게 확 치고 올라오네. 어우. 예. 어. 잠깐만. 난 조금 먹어서 지금 비린내가 나는데. 무슨 맛이 나면 네. 입술 씹었을 때 피나는 거 알죠? 그 맛 느낌이 어?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뭔지 알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아무튼 뭐 요거를 이제 잔뜩 넣어가지고 그러면 예. 한번. 잔뜩은 네. 좀 자제해 주시고요. 한... 일찍 끝나진 않기 때문에 빨리. 아, 네. 네. 빨리 또 가시죠. 예. 아니 와이프가 네. 여기 나간다 그랬더니 네. 개꿀이라고. 개꿀이라고? 예. 예. 진짜 빨리 끝난다고. 이렇게 아. 빨리 끝나는 거는 본 적이 없다고 인터뷰도 안 하고 아. 예. 뭐 근황도 안 물어보고 그냥 오자마자 그냥 역한 거 먹이고 그냥 빨리 끝난다고 이래가지고 저 엄청 기대하고 왔습니다 지금. 어, 예. 좋습니다. 좋아요. 요리를 좀 하실 줄 아시죠? 저는 할 줄 알죠. 옆에서. 요리를 하실 줄 아나요? 전 너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먹는 거만. 아니 근데 요리도 잘해요? 아예 안 하지 않고 저는 집밥 해먹자 주의여서 저를 위한 해먹자. 음식, 집에서 해먹자 이런 주의니까 어, 좋지. 저는 맨날 해먹어요. 칼질은 좀 하시나요, 주주님? 뭐 일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아. 네. 제가 엊그제도 방송 보는데 네. 무너가지고 아 당나귀기 보셨구나. 네. 예예 맞아요. 요리 잘하시더라고요. 아, 네. 어, 네. 당나귀기 요리하셨어요? 아 당나귀기를 썬 게 아니고요. 아니, 당나귀 아, 프로그램 제목이 당나귀기. 저희 당나귀기를 썰어가지고. 네. 저희 어제 방송 나간 게 당나귀기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당나귀귀를 먹었었거든요. 아 와 이거 당나귀기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나 지금 좀 무서워. 네. 나 지금 무서워. 네. 아, 잘못 잡혀들어온 것 같아. 좋습니다. 요거 네. 선지를 좀 네. 웃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웃게요? 네. 지금 이거 누군지 제가 알겠습니다. 웃겨주세요. 제가 웃겨주시고. 어 소리가 너무 싫어. 도마 위에서 이거 아 그래? 어.
얼마나 웃겨요? 이 정도면 됐어요? 완전히 다, 완전히 다 해주시고. 되게 그 거리감을 두시네요. 아니 이게 으깰 때마다 소리가 너무 싫어. 그 비린내가 올라오잖아요. 비린내 좀 올라와. 이건 초콜릿이다. 이건 초콜릿이다. 이건 다크 초콜릿이다. 요리하시는데 네.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네. 뭐 아무거나 노래 좀 불러주시면.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위아래 발라드 버전 어때요?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아 잘한다. 야. 확실하게 내게 마음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와. 야 이거 마치 콘서트 레퍼토리처럼. 야,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소름 돋아서. 아 진짜요? 네. 할 맛 나네. 재밌네. 가수네 역시. 역시 가수다. 양파를 좀 썰어서. 이거. 이제는 요거 그 요거 다지면 되거든요. 요거 대충 툭툭툭 끊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네 이거. 전원이 꺼진다. 근데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툭툭툭? 잘하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식당은 아직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식당은 연남동에서 하다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예, 시작하자마자 폐업했어요. 네. 애초에 그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그냥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네. 예전에 주방장 양식 경력이 있어요. 진짜요? 네. 몇 년이요? 2년 정도. 2년 정도? 예. 네. 오전에 경양식하고 저녁 때 라이브 카페 하는 그런 곳에서 처음에 이제 서빙하다가 갑자기 주방에 주방장님이 어디 도망가셨대요. 네. 네. 아.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야 너 들어와서 보조하면은 좀 월급을 두 배로 주겠다. 네. 이래가지고 보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 잘하는 거예요. 월급에 네 배를 줄 테니까 네가 주방장을 해볼래? 이래가지고 2년 동안 했습니다. 야 네. 이게 네. 주방이 더워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죠? 네. 그때 노화가 확 왔어요, 진짜. 근데 비주얼이 뭔가 떡갈비처럼 변해가는데? 네, 나름 되게 잘 써셨네요. 그쵸. 좋습니다. 이거 뭐예요? 거의 우리 지금 순댓집 하는 거예요? 네,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저는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스파게티 면을 하는데 네. 제주님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스파게티 면이 중성 지방을 만드는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다른 면보다. 백색 면보다. 다이어트 식품인 거죠, 저게. 예전에 근데 유도하셨었잖아요. 맞아, 운동했었어요. 그죠? 최대 나왔어요. 오! 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주님 저 여기 근육이, 전완근이 아우, 좀 훌륭해요, 지금. 예, 예.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예, 이거. 아, 그래요? 펴 보이는 거 예, 섹시해요, 섹시해. 이렇게 펴 보이는 거, 그거. 아, 은영아 보고 있지? 결혼하셨잖아요, 이미. 오늘 이러고 다녀야겠다.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아, 좋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 앞으로 계속 이런. 오! 예. 그... 아, 이게 좀 있어요, 아직. 여기 그리고... 만져보세요. 예. 오! 예, 있습니다. 예. 자, 야... 반갑습니다. 이거 뭐 고수 드릴까요? 고수? 근데 아파요? 계속 이렇게, 예. 이런 컨셉으로. 계속 이러고 다녀야 돼. 근데 저희. 소세지를 만들 건데요. 아까 네. 그 총 주세요, 총. 이런 게 있군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 고기를 놓을 때 쓰는 총이에요. 이 뭐야? 얘가 뭘까요? 이거 뭐야? 실타래요? 창자. 진짜? 식용으로 만들어진 비닐 창자가 있어요. 예. 그냥 가공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들어서 짜주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거를 이렇게 좀, 풍선처럼? 네, 계속 이렇게 넣어. 대박! 잠깐만 들어주세요. 거 처음 봐. 우와! 묶어요, 이걸. 곱창 안 좋아하세요? 곱창 좋아요. 그냥 좀 쏴주시면 됩니다. 쏩니까? 네. 우와! 잠깐만. 똥 같아. 아니. 똥 같아. 아니. 그 아이돌 입에서 나올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두 아이돌, 지금 도라이. 항상 하는 말. 똥 같아. 근데 그럴싸해. 오, 다 됐어요.
뻑뻑해요 이제. 야 그래요? 오 대박이다. 아 진짜요? 네. 되네. 근데 이거 순대국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순대를 먹는 거예요? 순대도 하고 순대국도 만들 거고요. 야. 순대국. 나 순대국 좋아. 백순대볶음도 하나 할 거예요. 어 백순대. 백순대. 아, 제 와이프가 고향이 신림동이라서 백순대를 제일 좋아해요. 풀리지가 않아. 이거 뭐 그냥 아무데나 끊으면 돼요. 어, 이거 되게 길다. 저 창작하다. 으아! 느낌! 으아! 느낌! 으아! 와. 왜요? 왜요? 어, 창자가 팔뚝에 닿는 느낌 너무 이상해. 오, 빠르다, 빠르다. 아, 혜리님이 요리 되게 좋아하시네. 즐겁게 네. 하시네, 뭔가. 제일 세요. 진짜 요리. 잠깐만, 칭찬하자마자. 이것만 아니면. 네. 이것만 아니면.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한번 총처럼 쏘면 돼요.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잘. 어? 응가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어, 근데 재밌다. 그죠. 야, 순대가 진짜 모양이 완전 순대네, 진짜. 아, 배고파. 저희가 다른 간식은 없고 그래도 이거 예. 드시고 계시라고. 뭐야? 으아! 아이씨! 귀뚜라미. 저희 그 유해맛 공인 음식이에요. 공인 간식. 성장기 아이들과 안녕인 거 아가 이거. 와. 와. 즐겁게 했고. 와, 이거 뭐야? 아니, 뭐 이 정도로 뭐 소리 지를 건가? 야, 귀뚜라미 이거. 아니, 저희 귀뚜라미면은 예전에 랄랄도 무난하게 먹었거든요. 어때? 맛 어때? 오. 야, 아이돌. 응? 맛있죠? 귀뚜라미 메뚜기는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어. 번데기 말린 맛. 어, 그럼 맛있는 건데? 약간 새우 말린 맛도 나고. 이거 저거네, 민물 새우 튀김. 그죠? 약간 민물 새우 튀김. 그거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어, 너무 맛있는데? 팝콘처럼 먹을 수 있어. 이거를 시중에서 팔아요? 네. 아, 저희 산 거예요. 아, 저희 잡아보지 않아요. 이거. 치즈 나와요? 근데 단백질이 65%야. 진짜 괜찮네. 이거 팝콘처럼 먹어요. 이상해요, 여기. 맥주 좀 주세요. 잘 드시네요. 너무 맛있는데? 여기 이상해. 여기 잘못 잡혀온 것 같아요. 웰컴 투. 살려줘요. 그래서 여기. 저희는 요거를 삶아야 되거든요. 예. 삶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서. 예.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춤을 배워볼까요? 춤? 네. 춤? 네. 그, 아. 예. 이게 언제부터 방송 방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MG 그냥 그, 네. 그 춤 배워요. 이거. 인스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어, 이거 요즘 난리야. 요즘 유행하는 건 그거 말고 손춤 있어요, 손춤. 뭐예요? 알려줘요. 뭐요? 뭐, 알려줘. 아, 보여주세요. 알려줘.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알려줘. 아니, 노래가 있는데. 자, 한번. When we broke up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다 안 해. 하는... 아니 자기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엄청 보니까. 아 그니까 다 알잖아요.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아시는 작가님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트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쎄 이렇게. 네. 뭐... 어 나도 모르겠는데. 쭉쭉 나오는 거 있고. 한번 보여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네, 아 이제 요리해야겠네. 어 근데 순대가 통통해졌어 아까보다. 그죠. 근데 되게 맛있는 게 난다. 그죠. 잠깐만. 약간 좀 백순대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야채 순대 느낌도 나고. 그죠. 봉천 순대 같은 느낌도 나고. 어 진짜 맛있는 순대. 일반 당면 순대랑은 좀 달라요. 약간 안에 고기 들어가 있고 그 담백한 그 느낌 맛 나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근데 제가 그 순대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 근데 안에 비주얼은 좀 다르다. 아 그래요? 예. 진짜 스파게티 단면이 많아요.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볼까? 드셔보실까? 아, 네. 한번 먹어볼게요. 나 오늘 잘 온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나 오늘 잘 온 것 같아. 응? 맛있어. 맛있어. 뭐지? 야, 맛있네. 아니 비린 게 하나 없어. 당면 대신 스파게티 면이 들어갔잖아요. 응. 그게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차이는 확실히 나요. 당면은 이렇게 면만 이렇게 딱 씹으면 좀 쫀득쫀득한 면 있잖아요. 요건 약간 좀 탱글탱글한 아, 느낌이 그렇죠. 달라. 쫄깃쫄깃한 식감이. 느낌은 거의 없고. 그리고 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전형적인 약간 야채 순대 같은. 네, 야채 순대 느낌이 좀 세고 이거 자체가 예술인데 지금. 피에서 나는 네. 그런 맛은. 어 없어. 냄새가 없어가지고 네. 잡내도 없고. 네. 피순대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피맛. 네. 어린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이거 다 썰게 썰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게 순댓국을 하나 금방 호로록 말아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백중대를 하나 볶아드려야 되니까. 예. 네. 순대에 볶음을 할 건데 약간 그 백순대 스타일로 할 거예요. 예. 저도 이거 먹었을 때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궁금했어요. 백순대가 왜 복순대예요? 보통은 순대 볶음을 할 때 고추장이나 이런 걸 넣어서 빨갛게 되잖아요. 응.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를 찍어 먹는 형태로 맞아. 바꾼 거고. 아유, 이거는 이제 부서지지 않게 살살 해야겠네. 살살만. 예. 뭔가 백순대 중에서도 되게 고급진 백순대 느낌인데? 순대 자체가 약간 좀 네. 직접 만든 거잖아요. 있어 보여요. 네, 보통 우리가 그 시장 순대 그냥 네. 까만 걸로 하는데. 네. 근데 나 오늘 좀 감동이긴 하다. 무슨 맛있는 냄새 나니까 갑자기 좀 행복했어. 아, 그래요? 네. 원래 첫 방은 이래요. 다음부터 뭐 나올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은 하셔야 돼요. 랄랄도 처음엔 괜찮았거든요. 아, 이게. 막 불구스름하지 않아서 더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다 채칭창이 맛있겠다, 수없이 어케 먹어. 메뚜기로 크런치함을 추가하죠. 아. 왜 안 읽으시죠? 분명히. 메뚜기로 굳이 크런치함을 왜 추가해야 돼? 근데 방송을 잘 하시는 게 그 필요한 것만 읽으면 돼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 쌈장, 양념장도. 초고추장하고 쌈장하고 섞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들깨가루 좀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뚝딱뚝딱 잘하신다. 아이고, 데코레이션도. 진짜? 이걸 누가 오리필라 생각해? 야, 여기 비주얼 미쳤다. 뭐야 이게 다. 오늘은 비주얼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순대국집에 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순대에 들어가니까 약간 불기됐다. 이게 파스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아 이게 불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어떤 순서대로 먹어볼까요? 빨리 더 불기 전에. 아, 국을? 네, 더 불기 전에 국을 좀. 예.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오리피로 만든 순대로 만든 순대국입니다. 아, 일단 국물은 뭐. 사골 국물. 전혀 뿌른 게 전혀 관계 없을 정도로. 네,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다 풀려가지고 먹으니까 네. 약간. 국수 먹는 느낌이 됐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순대국 파스타. 이 파스타 먹을 때 면 식감이 그냥 그대로 된 것 같아요. 풀어가지고. 맛있어요. 순대 같은 느낌이 거의 없고. 네. 그냥 다 잘라놓은 국수 먹는 느낌입니다. 저는 반대로 순대 같은 느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안에 천지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순대랑 합쳐져 있는 느낌 좀 받아요. 근데 삶을 때보다 약간 비린 맛이 조금 있다. 있어요? 조금? 네, 조금. 나는 없었는데. 미세하게 느껴지는구나. 조금. 자, 이제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네. 백순대. 냄새가 무조건 잡채 같아. 일단 양념 없이 한번 먹어볼까? 냠냠냠. 난 고구다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어. 당면의 그 쫀쫀한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파스타니까 약간 좀 변형 한식. 이건 약간 있지. 좋다. 그리고 이게 나만 느끼는 좋다. 건지 모르겠지만 스파게티 면을 먹으니까 조금 더 담백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당면에 비해. 예, 예. 그래서 당면도 맛있긴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쫀한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공복 상태로 왔는데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네.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때울 수 있는. 또 오늘은 그래도 지난번에 네. 림버거 치즈 드시고 가셨거든요, 와이프분은.
그 발톱이요? 발톱 냄새 그거에 비해서는 예. 양반이었고 저는 굉장히 맛있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좀 약간 비위가 상하는 음식을 드시고 가셔가지고 이의 맛에 나간다고 하면 비추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강추할 것 같습니다. 강추. 거기 왜? 거기 괜찮아. 그쵸. 딱 먹으러 가면은 그냥 놀다 오는 거야. 촬영 시간도 짧고. 그러면 중간에 또 희생양이 있으면은 섭외하시면 예, 제가 되게 좋게 소문내가지고 언제 야 거기 나가니까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딱 소문내가지고. 저희는 다음 주에 훨씬 더 새롭고 재밌는 재료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왜 맛있지? 이거 좋다. 맞아. 내가 잘못된 편에 나왔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주가 좀 끔찍한 걸 준비했더라고요.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피디님 뭡니까? 네, 모르셔야 돼가지고. 그래요? 나만 나. 왜? 그래요? 나만 나. 왜? 어차피 알겠잖아요. 에? 야, 나 알려줘. 뭐라고? 헤엄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헤엄치는 거. 물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거 있잖아. 그걸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먹을 수가 있냐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 내가 검색해봤는데 진짜 끔찍하게 생겼어요. 아니 그걸. 뭐야? 야! 우리의 미래는 뭐. 자, 바로 요 녀석입니다.